네.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숙명여고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. 감사해보니 올해에만 6건, 지난 4년간은 13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교육당국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학부모들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입시 제도 속에 비슷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불신이 여전했습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올해 시험지 유출은 부산 과학고, 광주 대동고, 전남 문태구와 한양고, 서울 대광고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있었습니다. 범위를 4년 전까지 넓히면 7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. 교육부 감사 결과입니다. 또 다른 14개 학교는 출결과 봉사활동 등을 조작하거나 부풀리고 학생에게 제출받은 내용을 그대로 학생부에 적어주다 적발됐습니다. 이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그 권한을 줬고 이 중 한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학생부 내용 180건은 교장 결재 없이 교감 정결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. 자꾸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대입에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. 교육부는 시험 관련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부 수정 사항을 5년까지 저장토록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이제 학교장까지 결재가 간 다음에 권한 관리가 바뀌고 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권한 관리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. 교육당국이 오늘 밝힌 전국 초중고 9,300개 교의 비리와 비위는 3만 1천여 건이나 됩니다. 횡령 등 회계 비리가 절반입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